잘랐어. 우와. 어머머머. 큐리 뻗쳐.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글램핑장에 와 있습니다. 곧 찾아올 봄나들이 고민하지 마시라고 이번엔 캠핑장을 소개할까 합니다. 캠핑장은 캠핑장인데 아직은 좀 춥단 말이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들고 이고 지고 하면서까지 캠핑장을 가고 싶지 않고 놀러가서 피곤한 거 딱 질색이란 말이죠. 이곳은 일반 캠핑장과는 차원이 다른 28차원 캐러반 캠핑장입니다. 야매주부. 야매주부께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몹시 지루한 듯하죠? 도착한 지 30분이 지나도 함께할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먼 곳에 사시는 분이 이곳으로 오시는 듯합니다. 한 통의 문자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미리 불 태워놓으시고 상추랑 쌀 씻어서 밥 하시고 고기 구워놓으세요. 저는 가서 먹기만 하는 걸로. 회장님, 아유, 오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감독님 밥하고 그 고기 다 준비해놨어요? 감독님한테 그랬거든. 상추 씻고 쌀 씻어서 고기 구워놓으시라고. 사실 오늘의 만남은 이뮨라이프 최숙경 대표와 새롭게 런칭하는 다이어트 제품에 관한 사전 미팅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다 찍어요. 손이 이렇게 들어가요. 요즘 제가 카메라만 들이대면 몸매 자랑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4.5kg 빠졌어요. 4.5kg. 훌륭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다이어트 제품과는 전혀 다른 원료와 효능으로 기존 다이어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만한 혁신적인 제품이거든요. 아, 일반 다이어트 제품하고는 근본 접근법이 달라요. 일반 다이어트들은 배고픔을 달래주면서 그 칼로리 제한을 위한 다이어트고, 얘는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정상화시켜줘서 내 몸 안에서 미생물이 스스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변에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30여 분을 미리 선정하여 그 효능을 입증한 놀라운 제품이 3월 12일 첫 출시됩니다. 저 지금 15kg 빼고 처음 빼는 건데 이렇게. 여기 안전교통거 이제 장기잖아요. 이게 단추에 맞아 죽을까봐 겁먹었던 체형. 그 앞에 안 남고 싶었지. 저 단추 어느 날 탁 낄 것 같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옷이 널널해졌어요. 어, 그래. 얼굴이 작아지긴 해. 만져지잖아? 얼굴이 작아졌네. 어, 가위뼈가 만져진다니까요. 한 번에 일은 날라갔어. 그런데 왜 하필 이곳에서 만났냐고요? 사실 이곳은 저의 지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이고요. 하필이면 이뮨라이프 사무실에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캠핑 초보가 처음 방문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캠핑 장비가 없어도 하루 편안하게 놀다 올 수 있고요. 아니면 1박을 해도 밖에서 텐트 치고 추위에 떨면서 자는 게 아니고 따뜻한 실내에서 잠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카 느낌도 가능하고요. 아예 실내에 들어와서 캠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오, 좋다. 좋은데 여기 분리되어 있네. 저쪽에도 잠자리를 텐트로 해놨어. 근데 애들 감기 걸리고 그럴까봐 오는 거로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아주 추울 때, 아주 더울 때 이런 실내 공간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고요.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이라면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잠깐 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야외랑 똑같습니다. 다시 다이어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고백하자면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다이어트의 절반 정도는 해보지 않았나 싶은데 의지와 관계없어. 내가 한 끼만 먹어도 찌고 두 끼만 먹어도 찌고 어쨌든 이걸 만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약간의 몸매가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몇 킬로 빠지셨어요? 한 2개월 딱 되니까 4kg가 빠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정체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안 빠지다가 또 0.5 내려가고 또 한 일주일 안 빠지다 0.5 내려가더니 지금 이제 3월 중순에 5kg가 빠졌습니다. 저도 인양반 평생 다이어트하는 모습 옆에서 자주 매일 봤거든요. 그러면서 1kg가 빠졌네, 500g이 빠졌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5kg가 빠졌다고요? 아침, 저녁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아침 먹고 점심은 마음대로 혹시 단백질 부족할까 싶어 막 고기 뭐 있는 대로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얼굴은 정상입니다.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금방 얼굴이 아프리카 난민처럼 바뀌잖아요. 뭔가 달라도 다른가 봅니다. 3월 12일 이민이프 발효밀 출시에는 엄청난 세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신비의 다이어트 제품은 어떤 원리로 그렇게 쉽게 살이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저녁 9시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캠핑장 이야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일치기로 오시겠다고 하면 비용은 2만원부터라고 하고요. 이곳에서 1박을 하는 경우는 7만원, 캠핑카에서 1박은 10만원, 그리고 실내 캠핑은 14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유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좋아요가 많으면 더 빨리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